아, 일단 포스코 DX 쪽의 기준은 전일 5% 비중을 채워놨는데 뭐그 단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단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워야 되나 아니면 관망하고 있어야 되나. 프로램 쪽은 매도입니다. 프로램 쪽은 매도기 때문에 야,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 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개장 초에 저점을 기준을 잡죠. 그래, 개장 초에 저점 부분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걸로. 비중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2.5% 절반 채우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장 초 저점이 야, 72,900원이 개장 초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탈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내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편입을 할까?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던 거뭐 괜히 수수료 응? 왔다 갔다 하느니 멈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는 일부 소폭의 이제 매도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쉽게 이탈되지 않아요. 갭상승이 왜 갭을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 쪽의 수급도 일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그 부분의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전일 저점까지 열어둔다. 그 전일 저점이 좀 멉니다. 68,700원이라서 좀 멀어요. 그러면 어차피 거래 터져 있고 어제도 뭐 수급이 꼬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추이 추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전일, 전 거래일, 전 거래일 그럼 며칠의 날짜로 20 7일 저점 68,700원 이탈 시 정리 기준을 너무 먼데 그래도 명목 가격 7만 원까지는 편입 설정으로 잡고요. 이탈 시100% 비중 보유 비중 100% 정리.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7만 원 공방시 7만 원 공방시 프로그램 수급 등을 확인해서 2차 편입 혹은 비중 조절 결정 후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중 축소 여부 결정 후에 문자 발송 예정. 됐죠.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7만 원 공방에 나오면 2차 편입을 할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세게 잡아낼 수는 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 EBC 그리고 팍스경제TV 방송 화면 있습니다. 이틀 제대로 가지고 나간 게 기억나는 것만 이틀이고. 그 방송 화면 다 잘라서 주시고, 그 방송 화면도 제가 야간 방송에서 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링크 찾아주시고, 그리고 원고도 캡처할 수 있으면 캡처해 주시고, 팍스 거 이제. 그리고 위로는 계속 따라붙어요. 위로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쪽의 기준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73,400원 공방인데, 74,000원, 74,800원 넘길 때, 그때도 이제 수급 보고 무조건 비중 뭐 확장으로 대처하지는 않고요. 그때 수급을 확인해서, 수급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인터내셔널 DX, 인터내셔널 엠텍은 DX에 따라가는 걸로 설정합니다. 어제 뭐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건 명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당장 펀드멘탈 바꾸지 않죠. 그 심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일단 올려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올해 가장 많은 수익을 내준 종목군으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오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무조건 뭐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럼 영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영상 포스코 DX 야간 영상을 메인으로 올려주시고요. 포스코 DX 야간 영상 뭐 어제 거 혹은 미리 올려놓으세요. 또 어제처럼 요좀 바꿔주셔야 했는데 영상 안 나왔다고 못 바꾼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안 바꾸고 있죠. 영상 바꿔주세요. 포스코 DX 거 나와 있는 거뭐 전일 거든 해가지고 요걸로 올려놓으세요. 요걸로 보셨어요? 요걸로 바꿔주시라고. 그리고 하디슈 진단에도 종목 꼬박꼬박 넣으세요. 2주, 3주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1주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오셔서 보시면은 이런저런 종목군들 다 있고 교육까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 카톡 채널 어제도 이거 얘기했는데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서 넣으시라고 그러세요. 전달되세요. 오전에 민지 씨가 방송 못 듣고 전달 못 하면은 원고 쪽에서 임직원 방에 같이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야간에 올려놓은 내용 보고 답글 다실 부분들은 답글 다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본인들하고 관계 있는 거. 관계 없으면 확인했습니다라고라도 올려놓고. 요거 지금 답 써주세요. 지금 링크 올려놨으니까.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야간 근무자가 출근하기 전에 추정을 하시든 임직원 방에 올려놓은 거 저거 사업자 정보 확인되지 않는 채널 그것 좀 수정해 달라라고 전달을 좀 텍스트로 올려다 달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급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 볼냐, 내부 뭐 업무 지시할냐, 업무 얘기해주면 그때그때 답변 좀 제대로 주시고, 본인들 업무 지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군 보고 전략 짜드리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답이라도 빨리빨리 해줘서, 녹화하는데 이런 내용이 좀안 들어가게 좀 합시다.